방향을 제가 잘못 잡은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점을 좀 왜 틀렸는지 설명을 잘 해주셨고 채용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. 조민혁 선생님은 채용을 담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안정적인 규모가 큰 정도가 그렇죠. 이런 건 많이 제가 몇 천만 원 끝까지 네, 힘내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 학교 수업도 들으면서 취준하느라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좀만 더 파이팅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최후 1승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다른 분들도 다 매력이 있고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강점 살려서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좀 이직자분들에게 좀 도움도 드리고 또 합격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또 저랑 차코치랑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요.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 같이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네, 좀 마치도록 할게요. 항상 응원합니다. 화이팅! 앞으로도 저희 위포트와 함께 합격의 기쁨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만드셨으면 좋겠네요.